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권센터의 회장 정승진입니다. 지난 6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쳐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이민개혁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를 뚫을 것인가가 마지막 관건입니다.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하여 땀 흘려 왔습니다. 민권센터와 타민족 이민자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설득 가능성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 활동을 벌려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권센터가 로비 활동에 참여한 롱아일랜드의 공화당 피러킹 하원 의원의 경우 이민개혁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미국의 유수한 기업 대표들과 기독교 목사님들도 공화당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으며 노동조합들도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부시 전 대통령 등 일부 공화당의 지도급 인사들도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전국 40개 주에서 600여 명의 기업과 기독교인, 농업 종사자 등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모임을 열고 150명에 달하는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이민개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노력의 결과로 이제 연방 하원에서도 이민개혁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 숫자가 과반수를 넘어서서 법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부의 강경한 반대 세력 때문에 공화당인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이 이민개혁 법안의 심의와 표결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자 이에 항의하는 강력한 행동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행동이 이어져 민권센터와 많은 타민족 이민자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도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불복종 행동에 참여하여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의 수위를 다시 한번 높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결정적인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민개혁 추진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이민자들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며 뜻을 모아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의 반대 세력은 아직도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어 이민개혁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안에 연방하원에서 이민개혁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